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두부 도너츠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슈가 두부 도너츠. 이런 개별 포장이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풀스쿡 슈가 두부 도너츠. 슈가 도넛이라고 나왔는데요. 당뇨 때 먹어도 될까요? 두부 도넛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마녀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애석하게 두부의 함량이 아주 높진 않아요. 두부는 17.97%. 설탕도 들어가 있고 식물성 쇼트닝도 들어가 있고 밀가루, 하이 슈가 코트, 옥수수 전분 쇼트닝 좀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어도 되나 싶은 그런 제품인데요. 영양 정보를 보면 개별 포장 하나당 나트륨이 8%, 탄수화물 6%, 당류는 5%고요. 지방 20%, 포화지방이 33%, 단백질은 5%.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라고도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이름이 슈가 두부 도너츠니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개별 포장을 뜯으면 일반 도너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안에 막 잼 뭐 이런 거 엄청 들어있잖아요. 이건 그런 건 안 들어있더라고요. 하지만 혈당에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은 제가 해져서 외부에 있으면서 배고픈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때 눈앞에 쿠키나 이런 게 아른거리면 집어먹었던 것도 사실이고 한데요. 반성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도너츠를...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된 거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은 진짜 그냥 일반 도넛이에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요. 근데 안에 뭐가 안 들어있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요, 맛이. 맛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확실히. 겉에 뿌려져 있는 슈가 파우더가 진짜 도넛처럼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안에 잼 들어있는 도너츠를 먹을 땐 에이 이거 이런 거 없어도 맛있는데 왜 이런 걸 집어넣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잼을 하도 많이 집어넣어서 한 입 먹다가 막 흘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 집어넣어도 맛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집어넣는지 알 것 같은데요. 맛은 있는데 안에 잼이 안 들어있으니까 좀 퍽퍽하다랄까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심심한 느낌이 드네요. 우리한테는 그래도 안에 잼 들어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잼이 안 들어있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와 이런 천상의 맛은 아니다 이 정도? 그렇습니다. 슈가 두부 도너츠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혈당이 좀 괜찮으면 다음에 또 한번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또 빠이빠이가 되겠네요. 댓글에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먹고 영상 촬영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식사를 다시 하는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음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선 제가 혈당이 내려갈 때까지 혈당을 찍어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럼 그냥 자게 되고요. 빨리 영상이 끝났다라고 하면 잠들기 전까지 너무 배고플지 모르니까 뭘 좀 집어먹고 그러는데요. 영상을 찍는 시간이 보통 저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대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은 식품을 먹게 되더라도 그게 한 끼니이기 때문에 원래 끼니로 먹을 때는 피크가 160, 180인 건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지 양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이 슈가 두부 도너츠가 160에서 180 피크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제품을 식사를 드신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신 음식이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식을 드시게 되면 간식이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식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둘이 만나면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피크를 가지 않았는데 간식이 하나가 더 올라온다고 하면 필요 없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한테 간식은 식사 후에 추가적으로 먹는 디저트가 아니고 너무 식사 간격이 길어졌을 때 그때 저혈당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저혈당도 저혈당이지만 그 다음 끼니에 탄수화물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해서 먹는 게 간식인데 식사 다 하시고 간식 하나 먹어야지 이러고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슈가 두부 도너츠를 먹어봤고요. 혈당의 변화 한번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